2017년 6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은 이른 개장을 하고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으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요즘 부산 해운대에 오히려 이런 더위를 즐기는 달인이 있다는데 수면 양말? 패딩? 더위에 좋은 대처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복장은 덥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항상 다녔습니다. 더위를 즐기시면 돼요. 아니, 항상 이렇게 다니신다고요? 못 믿으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이때가 한 작년 8월인가? 한 60도 됐죠? 예? 60도요? 한국에 그런 데가 어딨어요? 아, 여기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 저 아마존 갔었어요. 아마존에 이런 카페가 있다고요? 아니, 가보셨어요? 아마존 카페? 아니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저 발권 있으니까 따라오시죠.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된다는 달인. 믿기진 않지만 일단 그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그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카페였다. 저기요,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아니? 이 더운 날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커피를 들고 돌아다니며 더위를 즐기는 달인. 지나가는 사람도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편의점을 갔다 오겠다는 달인. 아니,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저도 여름인데 몸보신 해야죠. 닭 아니요, 닭. 불닭볶음면. 이 더운 날에 불닭볶음면? 여름 보양식으로 닭의 기운을 받으려 불닭볶음면을 항상 먹는다는 달인. 꿋꿋이 먹으며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달인. 갑자기 열심히 모래를 파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모래 찜질하려고 모래 파고 있잖아요. 모래 찜질이요? 그러면 모래 찜질이지. 이 나이에 두꺼비 집 하겠어. 아니, 패딩 입은 상태로 하시나요? 그래야 더위를 즐기지. 할 거 없으면 좀 모래 좀 덮어주소. 정말로 패딩을 입은 상태로 모래찜질을 하는 탈이. When you see him, yeah. How do you think? What how do you think? Yeah. It's like I wonder what do we do? It's like it's funny. You think funny? Yeah, I think yeah. And I wonder either way. Thank you. Yeah, okay, it's fine. 이렇게 여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몰라요. 더위를 즐기는 거는 몰라요. 무더위 속에서도 잠까지 자는 여유를 부리는데 우리도 더 이상 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찾지 않고 오히려 더위를 즐겨본다면 이번 여름을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